연중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택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5천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택배 기사들. 여기가 652에 감사합니다. 하루 택배 300만 개의 배달 공화국. 대한민국의 택배 상자들이 달리는 길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루 평균 6, 7만 개의 상자가 모였다 흩어지는 한 물류센터. 출근한 지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150여 명의 택배기사들은 벌써 땀 범벅이 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추석 선물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몇 번?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보내, 보내. 작년 설에 물건 빠져버려가지고 하나 빠졌다고 다시 주셨는데. 다 아세요? 어떤 분인지? 주소는 그래도 다 알아요. 이 동네만 지금, 한 동네만 지금 9년, 10년째 되었거든요. 추석 때 되면 얼마나 많았나요? 평소보다 한 3, 40% 이상 넘나요? 한 사람이 배달해야 하는 짐은 하루에 150개에서 200개에 이릅니다. 빠른 배송의 두 가지 관건은 동선을 최단 거리로 짜고 찾기 쉽게 짐을 싣는 것. 가장 나중에 배달할 상자를 가장 안쪽에 싣는 순서로 무슨 퍼즐 맞추듯 짐을 싣습니다. 그래도 짐을 잘 실어야지 나중에 배송도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짐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뭐 도착을 해도 그 배달할 구역에 도착을 해도 자기가 짐을 못 찾으면 배달을 못 하잖아요. 그 짐을 못 찾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운송장 150장과 상자 150개, 그리고 지도 한 장으로 짜는 고난이도 퍼즐. 더구나 택배는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한 시간에 20여 개, 그러니까 3분의 1 개씩 배달하려면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그 종이를 한 장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잊어버리면 이제 배달을 다 하면 남죠. 물건이 남아서 이제 한숨 한번 쉬고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런 적도 있나 봐요. 아, 몇 번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실은 물량들이 다 이제 똥찜이에요. 똥찜. 그러니까 저희 이제 택배 배달하는 사람들은 똥찜이라고 부르거든요. 무거운 짐을요. 그런 짐들이 제가 오늘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님들이 다 못 실어가지고 제가 싣고 와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죠. 그런 똥찜을. 그러니까 무겁고 부피 큰 거. 1분 1초가 바쁜 길에 종종 예상치 못한 복병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있네요. 택배일을 시작하면 누구나 6, 7kg 감량은 기본. 택배기사치고 살찐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본인들의 전언입니다. 아, 없으면 안 되는데. 올라왔는데. 제발 있어. 당했다.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다들 생업전선에 뛰어든 요즘, 낮에는 빈집이 70%쯤 되니 무거운 짐 들쳐메고 헛걸음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이번에는 쌀자루까지 한 짐 들었는데요. 와, 미쳤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봐. 정전인가 봐요, 정전. 예. 네. 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예. 되게 좋으세요? 사람 있다네 또. 며칠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나마 4층이네, 다행히. 이거 8층이라서 맡겨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고장난 엘리베이터 때문에 30분쯤 손해봤습니다. 신림동 골목에서는 박영기 기사가 어느 집 담에 매달려 있습니다. 10년째 이 동네를 맡고 있는 베테랑. 분명 집에 있는데도 초인종 소리를 영 듣지 못하니 급한 마음에 결국 이렇게 뛰어올라갑니다. 아버님 저 택배요. 이해주시오. 동네 사람 다 아는 경력 10년 차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담 넘어도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데 불러도 불러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위에서 자고 있어요. 가면. 그 주인 아저씨, 우리 아저씨 잘 알아요. 아니까 말도 안 하죠. 모르면 뭐라 하죠. 택배 기사들이 오르내리는 계단은 하루 평균 5천 개. 힘들게 올라갔는데 집이 비어 있어도 낭패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두고 올 수도 없습니다. 안 계시네요. 수취인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 또한 일입니다. 지난해 택배업계에 뛰어든 사당 영업소 이우성 소장. 사실상 첫 추석 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늘어난 물량 때문에 숨이 찹니다. 대림 아파트 빼놓고 배송해. 여기 연문으로 뺄 수 있지. 너 오늘 배송이 너무 많아서 심각해. 나도 지금 울고 싶어. 너희들 짐 보고 내가 그냥 아주 죽겠다. 아주. 직원분한테 죄송하신 거죠? 아유 미안하지, 너무 미안하지. 보면 불쌍해서.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 영업소를 지키던 소장까지 트럭을 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손에 익지 않은 일, 짐 하나를 찾기 위해 박스 몇 개를 꺼냈다 실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차에 열쇠 꽂아놓고 도망갈까 생각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물건 주소지에 사는 사람이 급하다고 먼저 갖다 달라 그러면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예, 택배입니다. 이렇게 각가지 곡절을 거쳐 수취인의 손에까지 배달되는 하루 300만 개 이 땅의 택배 상자들. 네, 안녕히 계세요. 맞아, 엄마 화장품 샀어. 화장품 하나씩 다. 엄마 화장품 이것이 또 좋아했더니 또 샀구만. 아버님 거 같은데요? 그럴까? 이제 또 추석 선물하고 아빠가 샀나 보네. 고마워. 아빠가 샀나 봐. 아버님도 좋으신가 봐요. 역시. 아버님 따님한테 고마우시겠어요. 예, 고맙죠. 딸이 더 좋아요. 요 몇 년 사이 택배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난 데에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공이 컸습니다. 특히 쇼핑하러 다닐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되는 이들에게 택배기사의 초인종 소리는 참 반가운 소리죠. 돌쟁이 쌍둥이 남매가 있는 이 집도 택배 단골입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 기저귀부터 분유까지 다 택배로 받아서 씁니다. 자동차야. 오늘의 상자 속에 든 건 누나가 37에 낳은 귀한 쌍둥이를 위해 삼촌이 보내온 선물. 제 동생이 조카 아이들 선물이라고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한 8월달에 온다 그랬는데 좀 늦게 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뜻밖의 예, 좋은 선물에 와서 좋네요. 택배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가요? 택배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요, 굉장히. 주문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올 때까지 잠잘 때고 좀 설레더라고요. 그렇다면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늘 남의 택배를 맡아주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큼지막한 상자를 붙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려 보내주세요. 수취인은 시골에 계신 장모님. 내용물은 과자와 음료수 같은 간식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모님도 부모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좀 장모님한테 더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 사람들이 많고 이웃 사람도 많은데 지금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 한 가지라도 보내주면은 다 좋아하고 또 옆에 사람들하고 또 논아먹기도 하고 즐거워한다. 동네 가게에서도 다 파는 물건이지만 웬만해선 지갑을 잘 열지 않는 장모님에게 칠순 사위의 선물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는데 영업소 경력 1년차 이우성 소장팀에는 아직 남은 짐이 많습니다. 길에서 만나 긴급 회의를 하고 남은 물량을 재분류하는 이들. 아니 또 배송할 거 많아요. 일단 80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2시, 1시까지 해야 돼요. 7시에 출근해서 벌써 12시간째. 그러나 아직도 몇 시간은 더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없네요. 길거리에서 만나시고. 그렇죠. 다들 다급하니까 자기도 다급하고 나도 다급하고. 궁하면 통한다 그랬잖아 옛날에. 총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뭐 이렇게 오너로서 직원들 급여를 줄 때 정말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한 상자에 2,500원 시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아보는 당일 배송 시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배달공화국. 택배 기사들이 16시간의 업무를 끝내고 물류센터로 귀환했습니다. 수영기 차가 이제 마지막 차였는데요. 아, 우리가 마지막 차. 많이 늦으셨네요. 멀어서 배송지가 멀어서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요. 꼭 주무시는 저기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그 눈 흰자에다가 빨갛고. 야간에는 분류 작업을 맡은 40여 명의 직원들이 바빠집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4만 개의 상자를 지역별로 나누는 작업. 숙련자들은 상자에 붙은 깨알 같은 주소도 찰나에 읽어냅니다. 계속 지나가는 거 쳐다보고 계시면 어지럽지 않으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어지럽지 않아요. 몇 년이나 하셨는데? 거의 한 10년 한 것 같아요. 오늘 명절 때까지 다가오면 그때만 이제 숙소도 지금 나오시고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좀 인력 수급하기가 어렵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고정 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학생들이 지금 다 대학들여 가지고 더 인력 수급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소보다 늦은 새벽 2시경에야 분류 작업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3시간 후 물류센터는 새로 들어온 물량을 처리하느라 또다시 부산합니다. 전국의 물류센터에서 밤새 달려온 12톤 이상 대형 트럭들이 이때쯤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를 오가는 이른바 구간기사들은 밤낮을 거꾸로 일합니다. 이게 퇴근길인 셈입니다. 우리 라면하고 김밥 주세요. 소주 담백 주시고. 라면 하나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해야지. 안에 들어가 묻자. 아닙니다. 밖에서 묻자. 안에 묻자. 김밥 먹으세요. 아침 7시. 소주잔을 기울이기엔 일러도 한참 이른 시각. 아침부터 괜찮으세요? 소주 한 잔? 우린 저녁이잖아, 이게. 우린 이게 저녁이에요. 생활을 반대로 하니까. 남들은 지금 우리 소주 마시고 있으면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린 직업이 밤에 움직이고 아침에 마치니까 우린 저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퇴근이잖아. 일반 직장인들이 부산에서 퇴근해가지고 퇴근 시간에 소주 한잔 하듯이 우리도 퇴근해가지고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15명의 구간기사들 가운데 서울 사는 동료들은 일찌감치 퇴근하고 마산과 대구에 사는 두 분만 남았습니다. 48시간 만에 돌아온 회사 안 숙소. 벌써 2년쯤 되다 보니 여기도 집처럼 편안해졌습니다. 택배하기 전까지는 큰 사업했지. 국밥집 했지. 돼지국밥. 나도 뭐 살아오면서 내가 운전을 직업으로 택할 거다 생각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그게 또 해지니까 막상 재밌어요. 택배라는 직업이 아주 재밌어. 뒤늦게 찾은 천직이라는 택배일. 자꾸만 오르는 기름값이 고민일 뿐 낮에 자고 밤에 운전하는 건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너무 못 일어나는데. 이제 주무시면은 언제 일어나세요? 나는 자시는 오후 5시에. 5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오후 2시. 나이 많으면 잠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러면 나이 많으면 잠이 없는 게 노인성 질환 일기에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져. 우리 나 아직 젊잖아요. 노인성 질환의 일기야. 이기 되면 아마 잠을 통 안 잘 거야. 택배 기사들에게 공포의 대상 1, 2, 3위는 터지면 낭패인 김치와 무거운 쌀 그리고 소금이라는데요. 아빠 우리 쌀 소금 와버렸네. 대박. 너무 왔다. 야, 너 너무 열심이다. 너 그러다가 한 2층이면 퍼져. 또 내일 안 나오라고 이제. 내일 나와. 약속이야. 아르바이트 생에게 몇 번이고 출석을 다짐받는 저 청년. 올해 29의 박승진 씨는 노량진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방에서 다 아는 최연서 소장입니다. 많이 찍으셨어요? 많이 찍었죠. 너무 힘들어. 진짜 정말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죠? 힘들어요. 정말 힘든 직업이 내가 그때도.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모르시죠? 기사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 지방 서울은 그나마 인구라도 많으니까 버티는데 지방 쪽 영업소 하시는 분들은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서부터 그런 거지. 근데 그
기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도망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요? 예. 저도 많이 그랬죠. 명절 때가 특히 도망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진짜 명절 때는 그 한계를 넘어서. 직원 5명이 일하고 있는 박승진 소장의 영업소. 청춘의 패기로 뭉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영업소입니다. 이제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석 전쟁이 첫 고비이자 시험 무대입니다. 지식동이 나오질 않나 오늘 시험 기자 뒤지겠네. 매일 이 시각 뭔가를 싸들고 오시는 이분은 박승진 소장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아들을 위해 얼마 전 퇴직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뒷바라지에 나선 것입니다. 아니, 매일 이렇게 출근하세요? 아침 반찬을 챙겨주시려고? 예. 이거 버는 것이 괜찮은데 뭐 사 먹고 이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싫어. 1분 1초가 아까운 배송 일을 하다 보면 제때 끼니를 챙겨 먹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그나마 차려놓은 밥도 못 먹고 뛰어나가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준비하는 밥상. 6점도 아니네. 네, 이거 고기 드시고 힘내시라고 좀. 네, 야, 김치찌개. 나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먹을지나 모르겠어요. 예.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박승진 소장. 아버지는 아들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큰 회사에 다닐 걸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택배 일로 제 사업을 시작한 아들이 불안하고도 대견합니다. 근데 보니까 개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연애도 못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개인 시간이 없어요. 이게 그렇더라고. 상가 보내셔야 될 텐데요. 아, 가야죠. 뭐 마땅한 돈이 있으니까 누가 뭐 이렇게 막 저 운 있고 댕기면서 막 이러는 거 봐봐요. 저렇게 허무 그런데 뭐 누가 오겠어? 하루에 200개 가까이 배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이들은 종종 자기 물건을 먼저 갖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박승진 소장. 아무 말 않고 무심한 척 해보지만 지금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실까요? 2시 안에 땡기가 지금 12시에 갖다 달라는데 25분 남았는데 12시 안에 어떻게 갖다 드립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이 중간에서도 꺼내기 힘들다고. 다 각자 사정만 봐달라고 하면은 배송은 어떡하냐고요. 저희도 100몇 개 나오는데 하루에 그걸 다 맞춰드리면은 택배 또한 결국은 상자가 아닌 사람과 부딪혀야 하는 일. 마음 상할 데가 왜 없겠습니까? 네, 그 옆에 아버님이 네. 관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아, 안타까우시니까. 맨날 늦게 들어가고 또 아들이란 놈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안타까워하세요. 맨날 피곤해하고 피곤해하고 아니면 계속 남들한테 욕먹고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럴 때는 좀 속상하죠 솔직히. 저도 저녁도 지금 점심도 먹는 동안 하는 하고 지금 저녁도 안 먹고 해야 그때까지 저녁 좀이라도 먹고 하면 뭐 살 수도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빨리 보내달라고 온잖아요. 예.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독촉 전화.
동선이 흐트러지면 그만큼 시간이 날아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실래요? 제가 지금 다른 데 포기하고 그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뭐 어떻게 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넘어갈 테니까요. 결국 가던 길을 틀어 저 안쪽에 들여놓았던 짐을 찾아 들쳐맵니다. 이 시간만큼 오늘 그의 퇴근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세요? 택배 왔어요? 그렇게 힘들게 왔지만 문이 열렸다 닫히기까지 시간은 고작 10여 초. 이렇게 일부러 좀 편히 봐줬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텐데. 서슴하시지 않으세요? 바람도 바람인데. 그러게 바람이 어디 있어? 자기 위주인지. 제가 했잖아요. 자기 위주가 다 자기 위주라고 남도 생각 안 한다고. 그래도 저 이렇게 고맙다고 해줘야지 좀 그렇게 해준 보람이 있을 텐데. 고맙다 했어요. 고맙다 했어요. 2,500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어디서든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배달 공화국 퀵코리아. 그 안락함 뒤에서는 건당 800원에서 1,000원을 받는 전국 3만 명의 전령들이 또 달리고 있습니다. 12톤 이상 대형 트럭들이 다시 길을 떠날 시간. 낮 동안 쉬고 나온 구간 기사들이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 싣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눈치입니다. 네, 오야 나올려. 오늘 운전하려면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알아놓으니까 애들이 짐을 못 짜요. 답답하신가 봐요. 답답해 미치겠다. 맨날 바뀐대요.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맨날 거의 매일 바뀌어요. 그런데 고정으로 지금 좀 짜는 애들은 잘 짜는데 얘네들은 너무 못 짜. 이제 출발이세요? 예, 수고. 예. 이제부터 오지 마. 이쪽으로 오지 마. 아, 아 처음에 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지. 잘할 수 있나? 잘할 수 있나? 정말 할 수 있죠. 그래도 서두른 덕에 자정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택배기사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면 구간기사는 졸음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고속도로만 뚫어져라 응시하기를 5시간. 한동안 이렇게 밤에만 운전하셨겠어요? 그렇죠. 밤에만 운전하지 항상. 택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밤생활 하니까 이제는 막 몸이 알아서 지각을 하면서 해 뜨면은 진짜 핫플기처럼 해만 뜨면은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부셨어요. 밤에만 하니까 낮에는 운전 잘 못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눈이 부시니까 마주로는 내버려두면 선글라스를 끼고 야외 활동할 때도 내버려두면 선글라스를 끼고 활동하고 국밥집 할 때는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었던 이 시간.
혼자 고요히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는 이 일에 애착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웬 하품을 다 하십니까? 하루 20만 개의 물량을 소화하는 대구 물류센터. 전국에서 달려온 12톤 이상 트럭들이 영남권 곳곳으로 흩어질 택배들을 쏟아냅니다. 밤새 도시와 도시 사이를 움직이는 이들 덕분에 어제 산 물건을 오늘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택배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택배 기다려 본 적 많이 있죠. 오기 전에 아무래도 택배를 뭐 동생들이라든지 누가 붙이고 이러면은 저거 받으려고 시간 약속 정해가지고 기다려 본 일이 많이 있죠. 근데 막상 내가 택배를 해보니까 택배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시간 약속 안 지킨다고 이야기한 게 참 좀 미안해요. 자기네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져왔는데도 근데 택배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많은 손을 걸쳐가지고 가져올 줄 몰랐어요. 2,500원짜리 상자 하나에 이렇게 여러 사람의 공력과 땀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셨는지요? 비 오는 날, 더워서 우비도 입을 수 없는 택배 기사들은 꼼짝없이 비를 맞아야 합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좀 더 힘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힘들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제일 싫어해요. 비 올 때는. 맞으면서 해야 되니까. 우산 쓰고 할 순 없잖아요. 우산 쓰고 물건, 만약에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우산을 쓰고 물건을 들을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오늘 170개의 짐을 날라야 하는 박영기 기사. 그것도 모자란지 남의 짐까지 들어다 줍니다.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죠. 동료 분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네. 무엇을 들어주시나요? 네. 어머니가 어디까지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기예요, 여기. 바로 여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늘 흐트러짐 없이 성실한 그는 사실 장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혹시 대학교 때 공부 잘하셨어요? 대학교 때요? 네. 공부가 좀 했어요. 장학금 다 받았어요. 나는 지금 이 일에, 지금 현재 하는 일에 지금 하지 과거에 재산은 얘기 안 해요. 뭐 그런 얘기해도 군장교 출신이 어쩌고 대학교 나오고 그런 게 뭐 과거 재산은 더 얘기하고 싶게 한 거 현재 지금 이래 이 일에 과거지사 과거지사고 과거지사 생각하면 택배 못해요. 남도 부리다 남 부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거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할 수 있겠어요? 오성자 씨, 오성자 씨. 그는 자신에게 택배란 고생줄이자 생명줄이라고 정의합니다. 안 계시네요.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바쁜 것이 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그는 하고 싶은 일로 가족 여행을 꼽았습니다. 돈만 좀 있으면 나 전국 일주를 하고 싶어요. 돌아다니면서 다 돌거든. 얘 우리나라 못 들어왔는데 외국이 뭐 좋다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 안에 99석이 다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여기 신림동만 계속 10년 동안 멤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강남은 한 번씩 가고 그렇게 하는 적 있고 뭐 거의 요 동네만 빙빙 도는 거지.
전국 100개를 넘어선 택배 업체들. 경쟁에 치여 자꾸만 떨어지는 가격. 그 사이에는 오늘도 16시간째 길 위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 저녁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잖아요. 아침에만 잠깐 먹고 지금 거의 한 10시간 이상을 밥 한 끼 안 먹고 일을 했는데 나는 그 빵 한 쪼가리 먹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사람들. 가서 데리고 다들 데리고 이제 가서 고기라도. 직원 모두가 사회 초년생. 물량이 폭주하는 추석은 이들처럼 작은 영업소에겐 대목이라기보다는 고비라고 합니다. 배달을 다 못하면 돈 주고 퀵 서비스라도 부르거나 상한 음식값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물량 이렇게 주위에서 다른 분들이 볼 때 물량으로 보시는데 아 물량이 많으니까 빚었잖아, 지금. 저 사람 저희 택배 회사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하시는데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명절이 고비예요, 진짜. 왜냐면 앉느냐 주저앉느냐 자기가 난 주저앉느냐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고 가느냐 그런 차이지. 이거에서 명절을 해서 도약하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하는 게 값어 그래야지. 어른들도 있는데 형님은 추석 전에 마지막 숫자인데 추석을 무사히 좀 다들 고생되겠지만 무사히 좀 보내자. 파이팅! 그러나 겨우 3개월 된 이 영업소의 성적은 아직까지 꽤 좋은 편. 야 근데 진짜 우리 영업소는 아 뿌듯해. 아침에 딱 문을 탁 열었을 때 물건이 없잖아 안에 남아있는 물건이. 사람도 깎아먹어라 진짜. 제가 볼 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저녁 늦게 끝나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말 울게요. 네? 네? 이제 말 울게요. 정말 좋은 나라 아닌가. 이제 막 홀로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바람을 가진 이 청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밤 대구에서 출발했던 강수성 기사. 이번 추석 서울에서 정박해야 하는 순번에 걸린 그는 연휴를 가족과 떨어져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10일까지는 이렇게 전쟁 치른다고 봐야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추석 준비는 잘 되어가고 계세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아시는 분들한테 그냥 전화나 도와드리고. 높은 이직률 속에서도 자부심을 잃지 않고 오늘도 택배 왔습니다를 외치는 사람들. 이곳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양지가 되어주겠지. 보통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는 것 같다 힘들다고 그러고 할 거 없으면 택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좀 인식들이 변화되고 그냥 보통 이제 직장 가지면 이제 무슨 일 하세요? 그럼 택배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떳떳이 얘기하고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홍재 선생님의 영업소 앞날은 어떨 것 같아요? 상창하죠. 제가 아직 젊은데 나이 지금처럼 열심히만 하면 창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KBS, KBS, KBS 한국방송.